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정치적 협박을 당장 멈춰라 라고 하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열린 캠프에 예예 좀 전에 열린민주당하고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요. 네, 저는 열린 캠프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입니다. 함께 하고 있는 분을 말씀드리면요, 예, 우리 총괄 특보단장님을 하고 있는 안민석 의원님 함께 하시고요. 대장동 TF 팀장을 맡고 있는 역시 우리 특보단에서 같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김병욱 의원님이십니다. 자, 그럼 먼저 이와 관련된 기자 회견문을 우리 김병욱 의원이 먼저 낭독하고 그리고 안민석 의원께서 마무리 발언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후배 검사들에 대한 정치적 협박을 즉각 멈춰야 한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수사 관련하여 후배 검찰들의 공개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협박했다. 윤석열은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허명에 기대어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추악한 짓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로 알려진 대장동 개발에 대해 확정된 배임 범죄, 이 지사는 공동 주범이라고 생떼를 쓰며 검찰이 잘못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검찰 후배들을 대놓고 협박했다. 명색이 전직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단지 유동규가 성남시 산하기관의 직원이었다는 것만으로 확정된 배임 범죄라고 단정하면서 유력한 여당 대선 주자를 공동주범으로 모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치적 어도로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던 옛 검찰 시절의 못된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는 장면이었다. 더군다나 검찰이 자신의 결론에 따르는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협박은 옛 신군부 시절 하던 정치보복을 연상케 할 정도다. 윤석열 후보의 연일 이어지는 망언으로 당 내에서조차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이란 건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급하더라도 후배 검사들에게 억지 주장 짜맞추기 수사를 강요하며 자신의 친정인 검찰까지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공개 겁박을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윤석열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은 원칙에 따라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지목되는 인사들을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기 바란다. 2021년 10월 7일 이재명 열린 캠프 화천대유 TF. 윤석열 후보는 후배 검사들에게 대장동 수사 방향과 결론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임 검찰총장으로서 도를 넘은 부적절한 은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은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정치인의 가장 최고의 용기는 잘못을 사과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친의 집이 화천대유 측에 의해서 매각이 되었는데도 여기 대해서 뻔뻔한 해명 그리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왕자 여신이 마찬가지입니다. 뻔한 거짓말, 뻔한 해명으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